달기로부터 기체내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구름다육에서 온 요 월동자 분갈이 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쁘죠?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진짜. 근데 제가 이런 거 비슷한 애들을 요따만큼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한 번에 하나가 덜 왔어요. 덜 왔는데 요거는 제가 용발톱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완전 단단 그 자체. 그리고 얘가 12직원. 12직원. 아, 정말 너무 예쁘죠. 근데 진짜 잘 먹여가지고, 물을 잘 먹여서 단단하게 이럴 데 없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도 월동자인 것 같죠. 근데 얘가 위에 있는 애가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 이게 우짜란겨? 이게 뭐야, 이게? 원래 이런가? 저기 사이에 돌랭이 하나를 앞으로 안고 있는데 제가 엄마한테 엄마 이거 이쁘지? 그랬더니 안 이쁘다. 하나만 좋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엄마가 나는 다육이만 좋아할 거야. 그래도 금방 말 바꿔갖고 난 다육이랑 코노립톱스만 좋아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네. 또 아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요거는 우리 구름다육에서 사장님께서 얘가 지금 반응을 딱 했어요. 물 반응을, 아이고, 안 보인다. 물 반응을 딱 해가지고, 요렇게 지금 건강하게 확 폈죠?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자, 요거를 분갈이를 하고, 제가 키우고 있는 녀석들도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좀 분갈이를 하려고 해요. 사실은 자리를 덜 차지하니까 딱 저기 들어가 있으면 맞는데. 자리 많이 차지하면 엄마가, 여기, 이 톱은. 제가 이제 요런 그 수영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되게 좋아해요. 젊은 친구들을 오 뿌리 야 대박 하와이시아랑 진짜 비슷한 뿌리. 야 세상에 뿌리가 돌고 돌아갔고 야 라면땅 같다. 와 모래를 진짜 야물딱지기도 끌어안고 있네.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이대로 할까? 이대로 갈까? 너네들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을 거야? 사이가 너무 좋아? 응? 그런 거야? 쭉 잘라갖고 가도 돼요? 이미 물 반응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 새뿌리 날 때까지 물 좀 안 먹어도 됩니다. 다시. 자, 제가 카메라가 훅 꺼져가지고 살살 살살살 이게 구름다육 사장님께서 물을 잘 줘서 얘네들이 물 반응을 잘했어요. 옛날에는 제가 하울시 분갈이 할 때는 뿌리를 그냥 툭 끊었어요. 뿌리를 그냥 툭 끊어가지고 근데 얘네들 어떡해 뿌리 툭 끊어도 될 것 같은데 미안해. 그러면 우리 절반만 덜어내자. 어이구 어떡해 미안해. 저렇게 라면 땅이다. 막 이제 거칠게 이왕 뭐 상처를 냈고 이렇게 했으니까 뭐 필요 없다 생각한. 근데 사실은 화분이 작지 않아요. 작지 않은 화분으로 가기 때문에 와 이야 빙글빙글 요 월동자. 아우 이 화분이 결코 큰 화분이 아니었네. 제 분갈이는요 저는 그냥 제가 분갈이하는 흙으로 그냥 분갈이 해줄 거예요. 이렇게 따로 뭐 약간 조금 거친 흙으로 그냥 분갈이 하겠습니다. 모래흙에다 사장님은 분갈이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내려가라. 제 하우샤들도 다 그냥 제 거 제가 배합한 흙에다가 다 분갈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잘 크는데요. 얼마나 잘 크는데요. 저희 엄마가 진짜 정말 오도동통통통 세상 통통하게 잘 키워놓으셨습니다. 약간 방그늘에다가 테이블 밑에다가 바람 잘 통하는 데다가 놓고 물을 잘 먹여? 그러면 잘 커요. 화분이 넘쳐나.
하월 샤드도. 이렇게 뭐 영양이 많이 필요한 그런 컨디션은 아니죠. 좀 거친 흙에다가 분갈이를 해줬어요. 아쉽다. 그러면 저는 영양제에서 괜찮아요. 자, 먹어. 먹고 더 커도 돼. 더 커도 돼. 더 커도 돼. 전 화분도 큰데 더 커. 많이 달어 새끼. 와 예쁘다. 너무 마음에 든다. 아우 예뻐. 이렇게 이쁜. 왜냐면 요즘에 자꾸 이제 그 선인장하고 그 뭐라고 아프리카 식물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좀 내가 키우고 있는 애들 중에서는 좀 비슷한 애가, 얘는 뭐 아프리카 식물이라고는 안 하죠. 근데 느낌이 약간 조금 비슷한 요런 애들 예쁘잖아요. 저는 솔직히 요런 애들이 좀 더 편하죠. 이 많이 봤던 애들이니까. 와 예쁘다. 월동자 이렇게 해줬고. 내가 이 시비지곤이 화분이 지금 깨졌거든요. 이렇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이거 완전 다 뽀각하고 깨져가지고 얘네들이 다 뭐 어떻게 되진 않겠지만 살금살금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뿌리가 이렇게 야물딱지니까 아니 핀셋, 아이고 죄송해요, 핀셋이 들어가질 않아. 내가 이거 본드로 붙였나? 화분을. 대단하다. 안 들어가. 대박. 이야, 이거 파내기 해도 해야 될 것 같아. 안쪽을 살살. 막 애기가. 으아. 으아, 으아. 뿌리는 필연적으로 다치게 생겼어요. 망치로 뻥! 깨버릴까 보다. 와. 근데 이거 뒷수습하는 게 더 싫어서 그렇게는 안 할래요. 돌, 아니 유리, 이거 유리는 아니지. 도자기 요거 또 이렇게 다 주워야 되고 다칠까봐 그게 싫어서 여기서 어떻게든. 오 어떡해. 야 대단한데 이거? 하다가 화분 뽀개지는 거 아니야? 아이고야 기특하네. 여기에서 이렇게 살고. 아 정말 진짜 힘들다. 와 진짜 뿌리가 좀 끊겨도 어쩔 수 없다. 새끼가 떨어져도 어쩔 수 없다. 그냥 해야지. 근데 이 당시에는 이 화분이 꽂혔나? 여기다 왜 다 롱분에다가 분갈이를 했지? 어쩌면 자리 공간을 좀 아끼려고 너부대대 한 데다가 안 하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좀 잘 꽂잖아요? 분갈이가 진짜 사납네. 근데 뭐 한번 들어가면 계속 살아야 되겠네. 으아! 으아! 필시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완전 아우 힘들어. 아우 세상에 어떡해. 근데 아까 그 월동자보다는 컨디션이 뭐 와 아 예뻐. 아 좋아. 아 진짜 뿌리 특이해. 진짜 특이해. 아 예쁘다. 요거는 이제 버릴 건데 화분은 한번 소금 볼게요.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잘 컸죠. 대박이야. 그냥 보통 다육이 분갈이 하는 흙에다 키웠어요. 어딨어 깔망. 내 깔망 내놔. 나 깔망에 집착하는 사람이야. 헐 이좁은 데서도 그걸 못 찾아? 여기 있네. 다
다 물이 안 말랐네요. 얘는 지난 얘도 지난 수요일 날 줬는데 다 마르진 않아. 뿌리 어때요? 완전 좋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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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얘도 집을 줘야겠다. 그런데 합식을 그냥 해버릴까? 합식을 얘도 너무 이쁜데 이렇게 좀 너무 근데 얘네들이 합식하기 좀 사나워. 왜냐면 너무 뻣뻣해가지고 너무 뻣뻣해서. 근데 얘 너무 이쁜데 얘는 좀 보자. 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이 톱은 너무 사이즈 큰데 여기다 해주기. 이쁘다. 근데 이쁘다. 여기다 할래. 너무 이쁘다. 여기에다가 얘를 같이 섞어줘야 되겠다. 얘는 제가 집에서 진짜 쬐끄만 손가락 마디만한 그런 검지손가락만한 화분에다가 키우다가 이렇게 핀장에 갖고 와갖고 분갈이를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 커요. 너무 예뻐요. 아이고 나왔어. 어우 세상에 기특해 죽겠네. 아이고 이렇게 뿌리를 내렸어. 야 대박. 와 진짜 내가 왠지 잘한 것 같지. 왜 뭐를 얘네들이 잘하는 건데. 아니 제가 우리 엄마가 잘하지. 우리 엄마가 잘하셨지. 진짜 물을 잘 먹였지. 진짜요. 저희 엄마 물을 정말 사명감 있게 주시거든요. 사명감으로 정말 물을 잘 주시거든요. 자 합식을 해볼게요. 자 여기랑 얘랑 이렇게 그냥 같이 놓고 여기서 같이 이렇게 키울래요. 이렇게 예뻐요. 한 집에 두 식구 한 집은 두 가족. 좋아. 뿌리를 쌍둥 잘라버리면 그러면 조금 제가 마음에 부채의식이 조금 줄어들겠죠? 이렇게 하고 배수층으로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뿌리가 두 집이 이제 한 집 살림을 할 거기 때문에 이리 와. 자, 이렇게 애기가 이쪽에서 트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내고 너무 귀여워. 너무 이뻐. 제가 천사의 눈물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천사의 눈물도 엄청 실이 예쁩니다. 이렇게. 얘도 하나만 심어주면 예쁘겠지만 화분이 너무 커지는 관계로 이 얘네들 모여있는 자리가 되게 좁아요. 또 엄마가 안 예뻐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많이 주면 얘네들이 어느 날 갑자기 스르륵 사라질 수도 있어. 코노랩톱스 줄 자리도 없는데 어디서 이런 다육이 같지도 않은 또 우리 엄마 또 이제 그럴까봐. 그럼 안 돼요. 아까는 막 제가 이거 들고 오면서 엄마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가 왜 이번엔 또 그런 거에 꽂혔냐? 그래서 하나만 해라 하나만. 그러시더군요. 아니 근데 얘는 많이 키우지 않나? 많이? 그리고 진짜 쉬워 키우기가. 재밌어. 그리고 이뻐. 응? 뭐가 재밌냐? 아니 어느 날 보면은 새끼를 뿡뿡 나 있어. 재밌고 색깔도 예쁘고. 응? 얼마나 좋아. 순둥순둥 해가지고. 이거 적심만 하면 그렇게 새끼가 빨리 안단대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옆으로 그냥 키워주는 자구들 띄워서 그냥 번식하는 게 더 좋대요. 뭐 번식을 일부러 할 건 아니지만 해보신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사실은 요런 애들만 다 모아갖고 합식을 한번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애들이 합식을 하기에는 너무
꼬셔갖고 옆으로 계속 쿡쿡쿡 찌르는 그런 타입들이어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우 예쁘다.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테라리움 할 때 얘 많이 쓰죠. 뭐 대충. 그 다음에 영양제 저 여기다가도 놔줄 거예요. 영양제에 왜 집착해? 이렇게 밀집도가 높으면 영양도를 좀 넣어줘야 돼요. 영양제를. 영양도를? 영양돌? 아, 뿌리하고 좀 멀리 놓으라고 했으니까 이쪽에다가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두 알을 넣어줬어요. 자, 정리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월동자, 여기는 12지고 용발톱 분갈했어요. 얘 이름을 모르겠어요. 얘 이름을. 저렇게 자라서 저것도 월동자인가? 너무 예쁘죠? 초록초록하고 진짜 만지면 돌덩이처럼 단단하고 색감도 예쁘고 모양도 예쁘고 힐링돼요. 힐링돼. 분갈이 여기에서 마치고요. 예쁘게 키워서 여러분 종종 보여드릴게요. 얘네들도 요 계절에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둘 다 뿌리가 많이 뜯겨 있어요. 많이 뜯겨 있기 때문에 강한 햇볕보다는 지금 반그늘을 음지에서, 음지는 좀 그렇다, 반그늘에서 요양을 충분히 한 다음에 테이블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이번 시간 분갈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